이번에 토끼 컬렉션 브랜드에서 새로운 토끼 인형을 만든다던데. 사고 싶은데 한번 이야기 어떻게 좀잘 꺼내볼까? 여보, 이거 아니라니까. 아이, 그럼 이 돈은 뭔데? 내가 진짜 요거 때문에 돈 때문에 아주 그냥 우리는 싸울 날이 하고 한 날, 안전하게 그냥 조용하게 넘어가는 날이 없어, 돈 아니, 회사 때문에. 직원이랑 같이 이렇게 돈좀 쓰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나는 아낀다고 아낀 건데. 아니, 돈을 써도 가지 써야지. 여보가 왜 돈을 다 내고 그래요? 그리고 피상금은 왜 숨겨놨어? 난 진짜 미치겠네, 미치겠어. 내가 남자니까 내가 좀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거창. 뭐야, 그럼 상대방 여자였어? 아니야, 왜 남자 직원끼리 먹은 거라니까. 돈을 쓸 수도 있지, 남자가 말이야. 김 기사, 운전해. 도착했다고? 아이, 비켜봐. 지금 도련님 가시는데, 경비원 녀석들이, 자, 레드카펫 잘 깔아놨지? 아니, 뭐야. 아니, 세상에, 이렇게 치욕스러울 줄이야! 야! 경비 일로 와! 존슨즈 베이비 둘다 와! 어디서? 내가 레드카펫 제대로 깔아놓았지? 이거 월급 받기 싫어? 정말 화가 나는구만. 오늘만 특별히 넘어가주는 거야. 알겠어? 이 녀석들. 누나. 아니, 이 느낌은? 아니, 세상에, 마상에! 아니, 흙이 1mm 묻어있잖아! 아까 그 레드카펫 누가 깔았어? 누구야? 존슨 베이비? 둘중 누구야? 아이, 모르겠다. 둘다 비슷하게 생겼어. 둘다 나가! 너희들 다 필요 없어! 정말 화나는구만. 애들 안녕? 너 아침부터 왜 그렇게 오래 내고 그러냐? 아이, 저 녀석들 때문에 흙이 묻어버렸어. 너는 고득클 때문에 그렇게 화나니? 나는 너무 서러워서 못 어? 무슨 얘기야? 얘들아, 너희 그거 알아? 토끼니 브랜드에서 이번에 새로 출시한 그거, 그 있잖아, 토끼 인형 이름이 뭐더라? 아무튼 있잖아, 그거. 아, 그거 너무 갖고 싶어서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려고 했거든. 근데 엄마 아빠가 아침부터 막 돈 문제 때문에 내가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막 싸우는 거야. 그래서 나는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미쳐왔지. 나처럼 불행한 입장 되는 야, 너 연극하니? 진짜 연기 잘한다. 야, 그런 건 우리 집에 수천 개 있어, 수천 개. 아이, 그런 거는 그냥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게 발로 차이고 막 그러는 장난감들이란 말이야. 그거 다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 혹시 태태가? 어? 아니, 맹구 또왜 이래? 너왜 그래? 아니, 너희들은 인형이라도 있지? 우리 집 라면도 없어서 맹구 오늘 밥도 못 먹고 왔다고. 라면? 밥? 라면이라는 음식이 세상에 존재하나? 그게 뭐지? 왠지 싸구려 같은 느낌이야. 볼까? 맛있어. 너도 그러면 친구나 맹구야. 이게 아니지. 우리도 부잣집 구경 좀 해보자. 태태가, 너네 네? 집에 있는 인형 오늘 구경해 하도 해그 해도 돼? 그래? 우리 집에 깔린 게 인형이야. 좋아. 맹구, 너희 집에 있는 냉장고 좀다 털어보고 싶다. 냉장고? 우리 집 냉장고 10개가 넘어. 하나 가져가 그냥. 그래, 그러면 오늘 끝나고 우리 집에 놀러 가자. 좋아. 얘들아, 도착했다. 여기 우리 집이야. 우와, 이게 집이야, 성이야, 우와. 이거 15개나 더 있어. 일로 와. 우와, 5개? 말도 안 되는데? 자, 일단 여기 들어가려면 이 버튼을 눌러야 된다고. 헐! 우와, 계단이 생긴 것 같았는데? 기분 탓이었나?
저 원래 이렇게 그 주인만 인식해서 문을 열어준단 말이야. 너희들은 아... 주인이 아니라서 그런 거야. 신기하다. 자, 더 신기한 거 보여줄게. 일로 와봐. 뭐야? 어? 별거 아니야. 나 이런 거, 이런 거 드라마에서 봤어. 우와. 자, 만약에 아까 너희들처럼 어? 돈 없는 녀석들, 거지 녀석들이 저기 있잖아? 돈 달라고. 그러면은 이 버튼을 쑥 내리면 저게 지옥의 불구덩이가 생긴다고. 오오오! 이거 빠져 죽는 거야. 안돼! 어? 뭐지? 가버렸어 친구가. 괜찮아 괜찮아, 다시 올 거야. 다음 다음. 자자자, 저건 진짜 별거 아니야. 야, 자 봐봐라. 여기에 어? 진짜 맛있는 것도 엄청 많고. 우와, 먹을 거다 먹을 거. 나 마음대로 먹어도 돼. 나의 직속 요리사가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뷔페를 차려놓지. 와, 이건 근데 명절에 밖에 못 먹는 비싼 음식인데. 자, 따라와봐. 우와, 맛있겠다. 뭐 여기도 많으니까 먹고 싶으면 먹어. 우와. 차태가. 예? 혹시 이거 진짜 금이야? 아, 이거? 아, 이거 순금인데. 우와! 이제 발에 이상한 더러운 거 묻을 때 이제 금칠을 하겠다고 이렇게 방바닥에 이렇게 해놨지. 오, 맛있겠다. 자, 일로 와. 여기 금 많아. 가져가려면 가져가던가. 어, 맛있겠다. 여기는 거실이야, 거실. 여기 소파가 엄청 아늑하지. 이렇게 푹신푹신한 건 처음 봐. 맛있겠다. 그리고 여기가 그걸 먹으면 어떡해. 그리고 일로 오면 이 버튼 누르면 이렇게 불이 켜진다. 와, 여기서... 이게 영화관이야 거실이야? 아니 여기서 그냥 TV 보는 데야. 영화관은 따로 있어. 뭐? 자, 그 다음에 2층을 보여줄게. 2층도 우와 개떤다. 자, 여기가 토끼행이 방이야. 우와! 일단 토끼가 몇 마리야? 하나, 둘, 셋. 우와, 완전 부럽다 뭐. 그런가? 하여튼 이렇게 인형들도 많고 여기 옆에는 인형들이 쓰는 화장실이 있어. 인형이 화장실이야? 몰라. 그냥 공간이 없어서 일단 만들어 놓긴 했는데. 우와, 여기는 멋있다. 인형들이 자는 침실이야. 침실도 있어 인형? 말도 안 돼. 내 방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 뭐 대충 이렇게 돼 있고. 자, 일로 와. 이 금길, 금이 깔려 있는 이 길로 쭉 가면. 우와. 여기 테라스가 있지. 여기서 경치를 가끔씩 구경하는데 별거 없어. 우와. 아니 뭐야? 진짜 좋다. 아니 누가 금을 여기다 이렇게 버려놨대. 아이씨. 오, 금을 버려놓는단 말이야? 아니 뭐야? 자. 이쪽으로 오면은 여기에 뭐 내가 가끔씩 족욕하고 싶을 때 여기다 족욕하고. 이게 족욕하는 욕조라고? 내가 목욕하는 욕조보다 더 큰데? 아이 저거 너무 작아. 여긴 내 침실이야. 와 진짜 뭐 개쩐다. 얘도 왜 이래? 야 정신 차려. 미안. 아직 우리 집에 절반도 안 보였단 말이야. 뭐? 자, 이게 절반이 안 된다고? 지금부터 제대로 보여주도록 하지. 자, 빨리 따라와. 우와. 자, 여기는 우리 집은 너무 이제 크기가 크고 부잣집이란 걸 너무나 다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비싼 물건들은 이렇게 대놓고 위에다 올려놓을 수 없어. 그래서 비밀의 방을 만들어놨지. 비밀의 방? 자. 여기를 보면 이렇게 버튼이 하나 있어. 누르잖아? 오오오. 여기에 비밀의 계단이 생긴다고. 오오오. 자, 일로 들어와. 그리고 이럴 때는 여기 닫아. 이런 문 닫히지. 자, 여기가 내가 자랑하는 내 장난감 1호 제트기가 있는데야. 장난감이 뭐? 여기가 내가 아끼는 제트기가 하나 있지. 내가 면허는 없는데 그냥 내 사유지에서 날면 아무도 모르더라고. 그리고 이거 나가려면 이 버튼을 누르면 나가죠.
뭐네? 우와! 이렇게 문이 열리면서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갈 수 있지. 거짓말. 오. 자, 이제 일로 와. 따라와봐. 오.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또 여기 길이 있어. 오. 우와, 얼마나 넓은 거야 대체? 뭐야 이거는? 여긴 아직 공사 중이라 뛰어내려야 돼. 허! 여긴 뭐 하는 데야? 여기는 내가 심심할 때마다 오는데 그냥 벽은 없고 자 불 켜고 이쪽으로 들어오면은 내가 가끔씩 농구를 한단 말이야. 여기 농구장이 있어. 전용 농구장도 있어? 여기서 가끔씩 이렇게 농구를 하는데 아직 한 번도 안 써봤어. 한 번도 안 써봤단 말이야? 그리고 일로 오면은 샤워장이 있지. 샤워장까지? 농구하고 땀나면 여기서 샤워해야지. 찝찝해서 어떻게 돌아다니는겨. 화장실이 대체 몇 개나 있는 거야? 모르겠네. 그러고 세고 다니니? 보통 그렇지. 자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은 여기에도 수영장이 있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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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신기하다. 안돼 근데 여기가 내 침실 아래란 말이야. 가끔씩 수맥이 흐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좀 찝찝해. 이거 나중에 다 외울 거야. 그리고 뭐 여기도 뭐 샤워장 있는데 뭐 볼 필요 없어. 자 그 다음에는 여기로 갈까? 자 이건 내 개인 요트야. 심심할 때마다 이거 배 타고 가끔씩 바다 나가긴 하는데 뭐 필요는 없긴 한데 있어. 뭐 보트? 오. 아니 보트라니. 보트라니 그런 저급한 말을 하다니. 요트, 어? 요트라고. 너 도대체 얼마나 부자인 거야? 어? 모르겠다. 나 어릴 때부터 그냥 내 이불이 500만 원짜리였고 지폐로. 뭐 하여튼 그랬어. 모르겠어. 그런 거 사소한 거 기억을 안 해. 우와 진짜 부럽다. 오오오. 뭐 하여튼 여기가 우리 집의 마지막이야. 우와 우와 신기하다. 애들아 집에 안 가면 안 돼. 어? 진짜 오늘 집구경도 재밌게 했고 좋았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서 분명 부모님이 걱정하실 거야. 오늘 하루만 자고 가겠다 해. 내가 우리 집에 있는 토끼 인형도 주고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도 줄 테니까 하루만 더 있다 가라. 어? 안 돼. 엄마가 우리 아빠는 나 없으면 제대로 잠도 못 자는 사람이야. 내가 챙겨줘야 돼 가서. 나 미안해 태태가. 내일 유치원에서 보자. 빨리 가. 잘 잤어. 근데 태태가 너 부모님은? 부모님은 언제? 이런 걸 물어볼 때가 아니라 진짜 말이 늦어서 미안해 태태가. 나중에 보자. 움직여 움직여. 이동. 부모님 같은 거 필요 없어.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돈 번다고 한 번도 안 들어오고 집에. 우리야 엄마 아빠는 언제쯤 집에 돌아올까나. 다녀왔습니다. 아유 요로 왔어. 요로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아빠 걱정했잖아. 오늘 우리 유치원 그거 친구 중에 태택이라는 애 있잖아. 걔 집에 놀러 갔다 왔어. 그래서 늦었다. 아유 그렇게 늦으면 안 되지. 아빠 걱정했잖아. 아빠가 맞아. 너한테 주려고 인형도 사왔다고. 인형? 사준 거야? 아이 그럼. 우와 아빠 최고다. 근데 내가 생각을 해봤거든. 아침에 엄마 아빠가 돈 때문에 막 싸웠잖아. 근데 그래도 태태기네처럼 막 돈이 많고 막 그런 부잣집보다는 그냥 우리 집처럼 시끌벅적하게 난 좋은 것 같아. 그래? 응. 아 여보 요루루 왔으니까 맛있는 거라도 해줘.
아, 그래야겠다. 요리야, 뭐 먹고 싶어? 엄마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나 엄마가 해주는 거면 다 좋아. 아, 우리 딸 이렇게 사랑스럽다니까, 여보. 오늘은 요루루한테 재미있는 동화책 읽어줘야겠다, 아빠가. 꼴꼴꼴. 네, 이거 편집해주시고 그냥 가짜 음성 써주세요. 죄송합니다.